안녕하세요, 파이어 여러분. 허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꽝꽝어 탄탄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던 전통어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얼음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강 한가운데인데 다 얼어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거고, 혹시 모를 대비를 해가지고 구명조끼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뚱뚱해서 잠기지가 않아서 잠깐 열어둔 거니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배도 없고 이럴 때는 물고기 같은 걸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사냥을 해서 먹냐면 얼음 밑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물고기 를 보고 망치로 얼음을 내려쳐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얼음을 깨고 건져서 수렵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탄강입니다. 물고기 한두 마리 보고 요 망치로 해가지고 그거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망치로 얼음을 깨면요 안에 통발이 있습니다. 통발이 왜 있냐? 안녕하세요, 하다청 여러분. 어머님이 얼음 밑에 통발을 설치를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이 망치로 얼음을 깬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를 걷으면은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마 없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없을 뻔했어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겨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웅덩이라고 하죠. 이런데 모이는 습성이 있어요. 아. 그리고 햇빛을 받으려고 낮에는 이런 데 나왔다가 다시 깊은 데로 들어가요. 제가 유도망을 설치했으니까 길 따라서 제 통발로 다 제 거. 엄마 거 아니에요? 제 거였다가 잘 엄마 거. 그리고 지금 잡히는 고기들이 굉장히 통통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가을에 많이 처먹기 시작해가지고 살집을 찌어놔요. 얘네도 겨울에는 활동성이 적기 때문에 겨울장 같은 거를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몸이 좀 크고 더 맛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시죠. 렛츠. 입이 얼어가지고 여기가 25.5도까지 내려갔었어. 지금은 영하 한 15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깨보시죠. 어디 있어요 근데? 눈밭이어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물을 위로 살짝 올리게끔 하는. 아, 그물 줄이구나.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개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제가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 감이 있으신가요? 네. 오오, 과연 안 보이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죠? 이렇게 해야죠 뭐. 다리는 재밌어 보이네요.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풀었어. 이거 안 보이네. 어떡해요? 아무나 하면 되죠. 롯됐다. 여기에 통발 몇 개 있나요? 삼각만 하나니까 세 개. 오늘 세 개만 딱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어, 있다. 있어요, 있어요? 오, 줄 있다. 줄을 따라가요. 아쿠는 너무 아픈데? 미치겠죠? 저 지금 손가락 터질 것 같아요. 군대 온 것 같아요. 어, 있다. 어, 역시. 오늘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금 가시죠. 제가 망치로 한번 쳐볼게요. 제가 망치로 내리치기 전에 말도 안 되게 추워가지고 어부님이 또 난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무슨 난로예요? 고체열로 만드는데. 어, 이게 자체가 난로예요? 군대에서 라면 끓여 먹은 거 있잖아요. 저는 신막 쌓여가지고요. 죄송해요. 저 가스버너 썼어요. 와, 손이 진짜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이렇게 뭐, 아, 씨발, 입독 낙공이네. 어머니! 아니요. 야외에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걸로 그냥. 끝, 해준 거예요. 이게 따뜻해요? 해보세요. 저 이거 다 날라갔었어요. 그걸 해보라고요, 지금? 오, 붙었다. 우와, 우와, 손 넣고 싶어요, 진짜로. 오, 뭐야? 오, 뭐, 오, 상관없다. 아, 따뜻해, 좋아. 불 붙은 줄 알았어요. 어디에요? 아니죠? 아, 왔다, 아, 지금 손 만지면 아파요. 근데 이거 잠깐 손 넣었는데 좀 따뜻해졌어요. 진짜요? 오. 소리 없어졌어요. 보이시죠? 예. 네, 좀 더. 더 아래로요. 오, 됐다,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지금 수염이 언 느낌이 나요. 네. 얼었어요? 얼마 추운 줄 아시겠죠? 손 이제 풀렸다. 빨리 할까요? 네, 좋아요.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줄만 피해서 까면 돼요. 아, 거의 도끼예요. 아, 도끼로 하나요? 오! 도끼가 좋아요. 아, 그래요? 오! 오! 얇아, 얇아. 이야, 깨졌어. 별로 안 힘들 것 같아요. 좋네. 우선 길을 만들어 놓을게요. 아,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하는구나. 뚫어야 돼. 크기만 딱 해놓고. 아. 길 만들어 놓고 가운데 부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부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해볼게요. 같이 빠지면 안 돼요? 생각보다 얇아요. 갑자기 부숴면 돼요? 저 있으면 뚫려요. 뚫렸다. 뚫렸다. 망치. 망치로 한번 해볼까요? 오, 망치 안 될 것 같아. 춥죠?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춥습니다. 어머니! 교체 힘드시죠? 대박세요, 진짜. 얼굴이 얼고 있는 게 느껴져요, 지금. 조심하세요. 네. 네? 예!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힘듭니다. 진짜 절대 유튜버 하지 마세요. 특히 생물 유튜버 어부 더 하지 마세요. 어머니 생각했습니다. 네. 수염이 지금 인중에 플라스틱을 박아놓고 챙챙챙챙챙 이런. 너무 추워요 너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머니. 네. 이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어머니. 역시 전기톱이죠. 무슨 망치입니까? 구석시시도 아니고. 어디였지? 지금 걸어. 이야! 이야! 가자! 역시 이거는 여러분 톱이 답이야. 벌써 뚫렸어. 이야! 잘랐어요? 이야! 이렇게 쉬운 거를. 얼음 두께가 어때요? 어, 두껍네, 그래도. 근데 저번에 저희 왔을 때 이거 한 두 배였죠. 그죠. 그땐 거의 얼음 두께가 3, 40cm가 됐었어요. 밑을 보내버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체력 낭비하면. 저희 한 살 한 살 나이 들면서 사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이 가까워져요. 통발이 보이네. 저기 안에 통발이 보입니다. 근데 어머니 고기가 안 보이는데요. 비극 여기 있죠, 다. 왜 저세요? 고기 한 번도 없어서. 입이 다 얼어가지고. 고기 한 번도 없어서. 있어요? 모르겠어요. 예쁘게 생긴다 눈 모양이. 이쁘긴 다 전문해. 오 왜? 왜? 했어요. 어 뭐야? 지직 소리 나는데? 괜찮죠? 네 괜찮아요. 여기 얕아요 그리고. 아, 여기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금방으로서 빨리 시동으로. 아 톱날이 얼어가지고. 어. 오이씨. 줄이 안 보여요. 줄을 쳐줘야 되는데 다시 뚫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뚫어봐야 될 거. 아 이게 저 톱을 만지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보지 않아가지고 저거를 함부로 만지면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저렇게 자르다가 톱으로 줄을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톱발 삭제. 있어요? 있는데 좀 더 안쪽이네요. 이쯤에 되겠다. 지금 계속 추측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리가 아이스맨이 되고 있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거의 이번에 2차. 나이스, 나이스. 우리가 있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고기인데 어머님이 잠깐 할 거 있다 그래가지고 저 발 좀 녹일게요. 불에 넣으면 돼요. 잘해서 저 하나도 안 뜨고. 자 주먹 좀. 어이.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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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파이스. 이거 잘라요. 이 줄을 왜요? 음모를 당겼다가 다시 펴줘야 되니까. 아, 나이스. 자 줄 나왔습니다. 줄을 당기고 다시 여기다가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분 줄에 저렇게 다시 묶어두고. 행동이 뭔가 느릿느릿해지죠?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줄을 이렇게 놓고 그물을 당기면 되나요? 네. 와 위에 얼었다. 살을 깨고 우와 옵니다. 제발 저 올라옵니다. 오오오 왜요? 있다 있어요? 있어 있어. 이야 나이스요. 많다 많다 진짜 많다. 이야 나이스요. 아 행복합니다. 이런 거 두 개 더 해야 되죠? 당연하죠. 됐댔네요. 닦아야 와 여러분 고기 많습니다. 이게 맛있는 고기들인데 다 잡고기예요. 잡고기를 어죽이나 이런 걸 해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와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너무 춥다고 징징대죠. 죄송해요.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발 다섯 것 한 거 보세요. 저 지금 발이 쪼그라들었어요. 다 얼었어. 와 고기 어네. 이게 물에서 꺼내자마자 이렇게 어는 거예요. 국물이 얼었네. 얼었어요. 자 와우 야 많다. 얼음치 없죠. 얼음치가 천연기념물인데 그게 있나 확인을 해야 돼요. 얼음치 없습니다. 어머니 또 아, 고기 조금 있네요. 이제 여기 다시 묶어주고요. 다시 밑에 설치를 한 다음에 저 줄을 끌어가지고 통발을 팽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오케이. 저는 항상 그래도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름보다 너무 덥고 이러면 편두통 오고 이래가지고 여름이 좋네요. 사실 엘사 그거를 바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희가 2년 연속했다가 올해는 상황이 좀 안 맞아가지고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항상 같이 했던 보거용도 어부를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엘사 내년에 보거용 망하면 같이 하기로 했어. 망하지 마. 돈 많이 벌었어. 엘사 옷 사줘. 좋네요. 어머니 몸 좀 녹이고 올까요? 빨리 차로. 이거를 당겨놔야겠다. 칼 안 깨는데요? 됐다. 됐다요? 됐든다. 티력 가진 때. 어머니. 와 진짜 손이 아프다는 게 뭔지 안 녕가대. 참으로 두 개 남았어요. 와 진짜 수염이 굳었네 이렇게 얼어가지고. 얼음 과자? 드실래요? 죄송합니다. 아 발 아파. 여기서 자면 죽겠죠? 안돼. 정신 차려 안돼.
전부는. 자, 여러분, 천국에서 내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가가지고, 발 아파. 발이 안 녹아. 다시 가가지고, 나머지 한번 뚫어서 고기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톱을 이렇게 녹여야 됩니다. 붙어가지고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톱 부럽다. 너 됐다. 됐다. 안 들어가서 그런 거구나. 얼었어요. 안쪽이 얼었나? 이거 터지는 거 아니에요? 가라, 가라! 들어가자! 빨리 통발을 빼가지고 고기를 빼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깥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쪽에 그늘진내만 얼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얼음 두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너무 춥기 때문에 빨리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다 진짜 추워. 자, 하나 깠습니다. 있어요? 고기 있어요. 어분이 여기 수중캠 한번 넣어본다고 하는데 수중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중캠 봤는데 저는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수중캠으로만 여러분들이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거 개 많은 것 같은데? 꺼내보겠습니다. 추운 거 잠시 잊었죠? 아까보다 많았으면 좋겠다. 왜요, 왜요, 왜요? 우와, 개 많아. 우와, 개 많아. 우와, 미쳤어요. 우와, 역대급이다. 우와, 역대급. 진짜 많다, 그죠? 몇 마리야? 200마리 될 것 같은데요? 이야, 다 얼었네. 이때까지 얼음 컨텐츠 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한 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우와, 하나 더 했어도 이 정도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근데, 얘기 안 나눌게. 와, 진짜. 이거는 우와 다 참마자예요. 대박, 다 참마자네. 진짜 이 종류가 참마자라는 종류인데 어죽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싹 다 참마자. 크기 보세요. 우와, 이게 바로 한탄강 창고기입니다. 죄송한데 인증한 업으로 지금 이제 한탄강입니다. 우와, 좋다. 와, 끝내준다. 어부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부님이 어죽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청가든으로 가는 것보다 어죽집으로 가는 게 많기 때문에, 또 세청가든의 돈은 러머니 돈이고 어죽집 돈은 어부님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돈이 돼가지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피레미 크기. 와, 미쳤다. 지금 피레미가 10cm가 넘어요. 등 보시면 얘네들이 살이 많다는 게 벌어졌잖아요. 와, 그러네. 어쨌든 애들이 지금 보면요 엄청 통통합니다. 자, 저 줄 당겨주고 다음 마지막 특출을 한번 저쪽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화이팅! 마지막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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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여러분 화이팅! 마지막 통발 옵니다. 발 아프죠? 아유, 말이 느리네. 슬릭백 아니야? 슬릭백? 역시 불량 귀신. 제발 더 많아라. 여러분, 걷는 게 이상하죠? 어쩔 수 없어요. 오, 적겠다, 적겠다. 조금만 더 위로. 자, 과연 제발 제발. 손맛 있어요. 손맛 있어요? 왜요? 왜요? 우와, 뭐야, 잉어다. 우와, 나이스. 이야! 이야! 메기, 메기! 메기도 있네! 대박!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메기도 있어요. 아니, 겨울에 메기 들어온 거 처음 봤어요, 저. 원래 안 들어오는데. 왜 들어오지? 잠이 안 들나 봐요. 근데 진짜 입술이 얼었어요. 허래요? 아니요, 허예요. 와, 마지막까지 너무 좋다. 우와, 몇 킬로예요? 10킬로. 와, 미쳤다. 아싸. 이거 다 어죽으로 팔면 얼마야? 한 돈 천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고기를 많이 넣기 때문에. 아, 맛을 위해서 진하게 해드립니다. 이따 오늘 가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끓여서 보여드릴게요. 이야, 미쳤다. 우와, 이 메기 보세요. 우와, 이거 입술이 뻘거네. 여기 계속 이렇게 비볐나 보다. 이야, 메기 좋습니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진짜 우와, 무게 장난 아니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썸네일을 또 맛깔나게 찍어야 되잖아요. 고생했는데 바닥에 한번 쫙 깔아보도록 할게요. 우와. 우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 자, 여러분, 썸네일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이게 통발 3개에서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거 어죽으로 하면 솔직히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바로 어부님의 어죽집으로 가가지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했다. 딱! 괜찮으세요? 일부러 했어요. 아, 깜짝이야. 어부님 어디에요? 저희 매장입니다. 귀여워. 상호명이 한탄강 청년 어부인가요? 네. 본인 그대로네요. 네.
어, 축하드립니다. 어? 아니, 생도효과 엎어져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추운데. 아, 야. 아니, 엄청 많이 받으셨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 딱 저거만 해요. 면만 바꾸는 거예요. 어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탕 국수 너무 맛있겠는데요? 어탕 국수하고 죽 딱 해가지고 먹으면 어죽 아니에요? 그쵸. 가시죠. 가시죠. 너무 깔끔하다. 오픈 주방이네요. 깨끗하죠? 그럼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그 비밀. 우와, 이렇게 한 솥 딱 해놓는 거구나. 일주일에 세 번 끓여. 아, 진짜요? 여긴 뭔가요? 정원창고요. 냉동창고. 근데 저희 고기는 어디있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이래. 어머니, 저희 고기 어디있어요? 엄마한테 갔어요. 아, 엄마 거. 자, 그거는 세천가든에 갔고, 저희는 여기서 판매하는 그대로 그냥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참마자네. 아까 잡았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픈한 지 얼마 되셨어요? 2, 3, 6? 매출 안 돼요. 저희는 솔직히 밀키트가 많기 때문에. 아, 여기 이제 걸어서 오는 사람들은? 많진 않아요. 그래, 형. 400? 장난이야. 20 정도 되는 거. 괜찮네요. 제가 좀 비싼데 괜찮아요. 여기도 솔직히 제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제 꿈 거예요. 아, 형수님 거. 씨다. 그냥 고기 잡아서 아. 갖다 주는 사람.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조림을 해놓고 어탕을 먹을까요? 조림도 먹어요? 좋아요. 어부님이랑 근데 제가 조림을 안 먹어봤네요. 어, 맞네요. 그럼 조림 하나, 어탕국수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먹어볼까요? 직원은 없나요, 근데? 직원분이 계신데 퇴근하신 것 같아요. 택배 다 끝내시고. 지금 다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손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택배 싸는 시간. 저녁에는 5시부터. 주말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 주말에 계속해요? 네. 진짜 사장님이 됐네요, 이제. 저는 사장 아니에요. 시다. 진짜 시다가 됐네요, 이제. 제대로 된 시다가 됐어. 진짜 이때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 가장 배고픈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솔직한 맛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천가든 레시피 가져왔죠. 당연하죠. 그러면 맛평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아, 무조건 맛있어요. 반은 안 맞고요. 어, 이게 좀 잘 안 들어. 빨리야! 좀 아침마다 해야 되는 건, 아, 위생. 뭘 세상스럽게 평소에 하시잖아요. 평소에 옷 벗고 해요. 그럼 그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자랑은 아닌데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와요. 와, 이거 진짜 최고의 그건데요. 너무 자랑했죠. 사장님 뭐? 아, 아니, 팀장님. 사장님이 와이프입니다, 여러분. 양념. 양념 더 깨끗한 거 봐. 와, 이야, 씨. 떨궈야 된대. 이거 담그면 안 된대. 아,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자, 양념 풀어주고 국수를 1인분에 100g씩 딱 정확하게. 네. 손 씻었어요? 예, 못 봤는데요? 아, 맞다. 양이 엄청 많다, 생각보다. 원래 200g인데 여기서 한 이 정도 빠지면 될 거예요. 아, 네, 아. 다 넣을게요. 아싸. 이야, 오, 오, 야, 너무 맛있겠다. 좀 없이 넣어주고. 조금 아끼신 것 같은데. 아, 그죠? 야, 씨, 이거 돌았다. 주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599-1입니다. 근데 한창은 청년으로 붙이면 나오더라고요. 여기 여행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 그냥 한번 들러가지고 드셔보시면은 곰팡이라고 하면은 뭐 있나요? 음료수 드립니다. 와. 밥은 원래 그냥 나가고 얻을 게 진짜 없어가지고 음료수라도 드려요. 어, 사장님 왔다. 어떡해요. 봤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사장님 오신다고 벌벌 떨고 계시죠, 계속. 네? 지내셨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떠세요? 그러니까, 아, 추워서 그래. 들깨가루예요? 네, 도소하게. 이야. 끝. 어, 이 끝이에요?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뒤에 지금 사장님이 앉아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긴장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맛평가를 제가 솔직히 해도 괜찮아요, 사장님? 거짓말 좀 못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거 먹고 거짓평가 한번 해볼게요. 초베르. 뭐뭐.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제가 죄송해요. 저도 갑자기 사장님 쳐다보니까 심장이 떨리네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할게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해요, 근데 진짜. 정말 솔직해요, 진짜. 어떤 국수 좋아해서 다른 집도 많이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국수를 좀 더 넣었잖아요. 좀 더 쫄았어요. 먹다가 육수 어차피 더 넣으시잖아요. 네. 와, 이거. 사장님 혹시 일을 하시다가 컴플레인 같은 거 들어온 적 있나요? 비린내 난다고. 진짜요? 한 번도 안 나는데. 저도 비린 거 못 먹거든요. 근데 치울 때 딱 가니까 싹싹 돌려. 아, 여기 죽 먹으면 미칠 것 같은데. 그럼 먹는 코스가 이게 먹고 다 비벼서 어죽까지 딱 먹는. 네. 근데 이거 만 원이잖아요. 남아요? 너무 저렴해서. 왜냐면 들어가는 정성에 비해 고기 다 끓여야 되고 갈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 원이면 이게 남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조금 남기고 많이 팔자. 아, 근데 진짜 싸긴 싸다. 그럼 이 레시피랑 빅게이트 하는 레시피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사장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나요? 이거 3주 하시면서 고충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아, 시다가 같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니까. 시다.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나만 있다고 웃으실래요? 아, 진짜요? 어머님을 보러 왔는데. 찾으시는구나, 들어오셔가지고. 아, 그런 것도 또 그럴 수 있겠다. 야호.
이거를 또 끄면 끝나지 않지. 야 이거 진짜 와 미쳤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아예 어죽 메뉴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다른 데는 이제 어죽이 있는데 저희는 면 먼저 드시고 두 가지 맛을 드시게 하죠. 그럼 만 원에 버탕국수 어죽이네요. 2만 원짜리 만 원에. 자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맛있어요? 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중 메뉴를 하나 넣는 게 더 이득이지 않았을까. 그죠. 하지만 소비자를 위해서 그죠. 와 근데 진짜 죽이 최고입니다. 어떤 국수 먹는 것보다 죽이 더 맛있네요. 그래서 죽 먹고 어탕국수를 먹을 바에는 어탕국수를 먹고 뒤늦게 죽을 먹은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중 최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고 가격이 진짜 간식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부담 없는 가격에 드실 수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카메라 보여줘. 나 찍어. 카메라? 아 LG 유통한다. 너무 귀엽겠다. 아이폰 최고야 진짜야. 새끼? 7살 차이 나는데. 제가 왜 아까 막 놀라고 그런 거 아니지? 올 따님 율동 한다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예요? 응. 너무 귀엽겠다. 크리스마스 뭐 춤춘다는데 솔직히 못 출 것 같은데. 스냅백 뒤치게. 죄송한데 슬릭백이. 장난.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려고. 아 들어가세요. 사장님 들어가세요.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새끼 바로 뭐하네. 앉으라고. 7살 차이 나. 사장님이 저 음료수를 또 주고 가셨습니다. 허물한 거 잤네 자식. 남편들은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진짜. 저도 영상에서는 은혜한테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진짜 저 꼼짝 못 하거든요. 진동 울리지 않나? 방금 완전 나가셨어요. 씨 아까 들었겠다. 저희 조림도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조림은 아직 판매를 안 하지 않나요? 그것도 하려고요. 완벽하게 제품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먹고 평가를 해도 괜찮아요? 저도 온갖 잡것들을 다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은 아닌데 제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조림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림 들어갑니다. 지금 사장님도 가셔가지고 이제 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림은 제가 먹어보고 진짜 바꿀 게 있으면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닥에 깔고를 해야 되는데 꼬다리 안 쓸래. 조림을 좀 오래 끓여야 되거든요. 아 네네 좋아요. 손 닦았어요? 안 닦았잖아요. 진짜 닦았어요 이번에. 오 참마자들. 오 야 이렇게 하고 양념. 러머니표인가요? 네. 자 러머니표 양념을. 오 야 벌써 맛있겠다. 야채를 위에다가 이제 쌓아줘야 돼요. 아 야채값이 많이 들어가네. 야채가 많이 들어가요. 짠. 썰어놓은 거 이거 쓸게요. 네. 아 네 칼질 잘하는데. 자 좋아 좋아. 근데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하는 거라. 할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고추 하나 가져올게. 자 고추를 골라서. 아니야 다시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라삭 해주세요. 라삭 라삭.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끼야오. 오랜만에 까먹었네. 고추도 넣어주고 육수는 물만 넣어도 돼요. 어 그래요? 네. 됐어. 물만 넣어주고 이 상태로 한번 쭉 끓여져가지고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다님이 하나 까먹었다고. 이거 안 넣었어. 예, 이거 사장이 있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쫓겨났죠? 무거지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유 어유. 자 이렇게 한번 푹 끓여줄게요. 아우 냄새 죽입니다 진짜로. 이게 오늘 저희가 잡았던 참마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 먹어보겠습니다. 이겼죠? 초베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잡내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달달한 걸 좋아하는데 국물이 떡볶이 국물 냄새가 나요. 아. 내가 먹어도 맛있네. 저도 솔직히 가시를 잘 못 바르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죠? 네. 고난이도 이거 진짜. 근데 쏘가리 조림 같은 거 없죠? 만들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쏘가리 조림 같은 거 해도 사람들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가시가 잘 발리니까. 그러니까요. 꼭 막 매운탕으로만 먹는 것보다 밥에 비벼 먹으면.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아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배가 부른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뭘 평가할 게 없어요. 그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그래요? 네, 네, 네. 지금 이대로 그냥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우거지 드셔보세요. 저희 동네는 우거지가 그렇게 없어서 양고 거스거든요. 현장은 조림집으로. 이건 밀키트를 할 생각이신가요? 밀키트도 해야죠.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사실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뭘 더 추가하라고 말할 짬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저도 솔직히 많이 잘 못 먹어요. 워낙 가시가 바르기 힘들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만약에 흥고기로 해가지고 쏘가리? 네 쏘가리나 뭐 맥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가시를 크게 바르지 않아도 되는 생선으로 하면은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한 먹어볼게요. 안 익긴 안 익었는데. 정말 끓이면 이제 물렁물렁하거든요. 더 맛있어요. 아, 모래무지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먹어볼게요. 초베르.
괜찮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제가 처음 먹었던 게 피레미 같아요. 갈견이 같은데 갈견이보다 모래무지가 확실히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건 그냥 살도 많아. 살도 많아서 그냥 네. 매장도 별로 없구나. 계속 천천히 끓이면서 소주 한 잔 먹으면 좋죠. 자, 오늘 잡았던 참마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참마가 살 많네. 신기한 게 세일마리가 맛이 다 다르네요. 그죠? 달견이는 그냥 많이 먹어봤던 그런 생선 맛이고 모래무지는 되게 좀 삼치 같은 그런 퍽퍽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딱 얘 참마자는 그런 느낌의 딱 사이 중간 느낌이에요. 되게 집중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음 속에서 진짜 벌벌 떨다가 이렇게 잡았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또 좋고 또 이렇게 네. 어부님 한 곳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은 평화로 599-1이요. 네. 평화로 599-1 찍고 아니면 한탕랑 청년 한번 찍고 오셔가지고 많이 드셔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다에서 직원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레벨업 하고 싶어요. 마지막 홍바이 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네, 여러분, 이렇게 저기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저희 매장에서 오시면은 이제 저희는 최대한 후회하지 않게끔 열심히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소감.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